언더독. 스포츠에서 우승 확률은 적지만 언제든 그리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팀이나 선수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OWCS 코리아 참가팀들의 선수 명단이 하나둘 발표되던 때 그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우승권과는 거리가 먼 조커, 언더독 포지션의 유망주 팀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레드오션의 코리아를 넘어 아시아, 메이저까지 가야 하는 험난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매주 그들은 스스로가 발전했음을 경기를 통해 증명했지만 당 팀들의 화려함과 우직함에 비해서는 아직 유약해 보였고 간발의 차로 강 팀들의 뒷덜미를 잡을 기회를 놓칠 때마다 그들이 보여줘야 할 것들과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과 목표를 향한 젊음의 도전에 낭만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해의 법자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해의 법자 자리 잡기 돌려서 우와! 어이, 얼마나 보는 와야! 대지문세! 야! 뭐가! 낭만은 살아있다! 야, 내가 신인 왕이다! 자, 왼쪽 백나르가 턴터지 잘하네. 이거 뭔데? 아, 잘했는데 풀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원래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이올렛! 와, 이거 버텨요? 아니! 그래도 교환! 하지만 메카가 터지면 이거 위험한데요! 아, 그래도 네, 다 잡았어요. 와, 바이퍼! 그 누구에게도 해할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 코리아 스테이지 1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크레이지 라쿤에게 그들은 시즌 첫 패배를 선사하는 반전을 만들었죠. 이변은 그렇게 그들을 한 뼘 더 성장시켰습니다. 와일드카드를 통해 얻어낸 OWCS 아시아 진출 기회로 첫 국제전 4강 진출 경험까지 하게 된 그들은 더는 유망주와 가능성 있는 신으로만 시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OWCS 코리아의 우승 후보 중 하나이자 상위권 탑3의 목을 언제든 노릴 수 있는 경쟁자로서 훌륭히 성장한 팀 예티. 자, 이번 턴을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오, 잡았어요! 아, 떨어뜨렸어요? 이러면 이거 돌려버리기! 떨어뜨렸죠. 자, 예티! 설마 이번 시즌 최초로 1대1 나옵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뚫어내면서 선제 목표! 투도 아낄 필요 없이 그냥 여기까지 복귀되는데 지금 못나요? 어? 잡아냈어요? 이거 변수죠? 내가 현재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이거는 많이 큰 변수인데요. 아쉽게도 아시아를 넘어 메이저라는 무대에 도전하지는 못했던 스테이지 1의 마무리를 당연하게도 그들이 만족하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의 도전과 여정은 정상에 오를 때까지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푸나틱이라는 FPS 명문가의 옷과 얼굴로 새롭게 단장한 예티는 24년도 후반기의 문이 빨리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강해진 자신들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는 무대니까요.